그래서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정약용 선생님이고요. 아까 이거 그냥 손술이 아니야? 막 그랬지 들으셨잖아요. 유명재 씨가 골라온. 네. 이 녀석의 이름은 유형거라는 거예요. 유형거. 유형거. 거니까 수레는 맞죠? 네. 보통의 수레는 이 대가 이 아래에 있어요. 바퀴가 양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. 아~ 그래서 이 유형거의 가장 큰 특징은 굳이 높인 거죠. 그러면 이제 많은 면적을 이용할 그렇죠. 수 있는 옆에 좀 튀어나오는 걸 놓더라도 바퀴 안 걸리니까. 아, 바퀴 안 걸리는구나. 실용적으로 만든 거죠. 실용성이 있고.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 물체를 들 때에는 보통 수레 같으면은 이거를 이제 누군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수레에 실어야 될 텐데. 그렇죠. 이 유형거의 특징은 무거운 돌이 있다면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어 찍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풍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거나 이렇게 쿵쿵쿵 여기 보면 걸릴 수도 있거든요. 아, 있네, 좋네. 마지막에는 더 이상 걸리지 않게 딱 걸쳐지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. 저 맨 끝에 있는 장치를 보시면 이거요. 녹로라고 하는 건데요. 녹로요. 녹로. 녹로. 원래 스케일을 여기서는 가늠하기 힘든데요. 한 건물 2, 3층 높이였다 그러는데 특히 이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런 곳까지 돌을 올리려면 필요했을 장비예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쓰지 않았다는 거죠. 우리 문화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. 근데 당연히 필요했던 그런 장비들이고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조 임금의 역할이에요. 정조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한 일이 뭐냐면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가장 발전한 나라였던 청나라죠. 네. 청나라로부터 거의 한 5천 권에 가까운 책을 조선에서 사와요. 임금이 보는 거죠. 아, 정말 재밌다 그러면서 보는데 그중에 기기도설이고요. 기기도설. 그 책에 이런 수많은 장치들의 그림과 이 장치의 원리가 쓰여진 책이에요. 그 책이 너무나 재밌으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. 이런 거를 보다가 정약용한테 이 책을 주면서 야, 이 책을 보고서 한번 연구해봐. 와.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거를 참조를 해서 만든 야, 장치. 거중기. 와.